한동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동 아카이브 아나운서 장윤석입니다. 슬슬 얇은 옷들을 정리하고 두툼한 옷들을 꺼내 입는 쌀쌀한 날씨가 한동에 찾아왔습니다. 힘들었던 중간고사도 끝나고 한 학기의 절반을 쉼없이 달려온 지금, 옷장을 정리하듯이 지친 몸과 마음을 정리하며 잠시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로 모두가 움츠러들었지만 그럼에도 한동은 평소처럼 뜨겁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10월의 한동 소식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과 12일 퇴직자 재직 기념 식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식수식은 이종철 전 학사부총장, 김경애 전 생활관장, 오성현 전 행정부총장, 강신익 전 행정부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하늘소리 기도실 착공식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동대학교 기도실 건립부지에서 진행된 본 착공식은 곽진환 학사부총장의 기도를 시작으로 장순웅 총장의 식사, 김영애 사모의 축사, 그리고 시삽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착공식에는 장순웅 총장과 교직원들, 그리고 기도실 착공에 후원을 해준 김영환 장로가 참석하였습니다. 같은 날 10월 12일 총장님과 총학생회가 함께한 야식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동대학교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된 본 행사는 시험기간 지친 학생들을 위해 열린 것으로, 장순웅 총장은 학생들에게 야식을 직접 나눠주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순웅 총장은 중간고사를 준비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학생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3일에는 동문초청 채플이 드려졌습니다. 한동대학교 효암채플에서 드려진 동문초청 채플은 총 3교시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명강 목사, 조지훈 목사, 김윤상 선교사가 후배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이경성 목사와 한동 프레이즈팀이 함께 찬양 인도를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서운광장 조선 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후원자 장은복 장로의 호를 따 지어진 서운광장 조선 기념식은 장순웅 한동대학교 총장과 교직원, 후원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날 차이과 대학 벤치마킹 협업식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발전을 위해 진행된 이번 협업식은 차이과 대학교 김재한 교무처장과 한동대학교 곽진환 학사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동을 해서 진행되었습니다. 한동대학교 곽진환 학사부총장은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가치는 시대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다며 차이과 대학교가 민족과 열방의 귀한 대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청소년재단 협업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협업식은 포항시 청소년재단 이강덕 이사장과 장순웅 한동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협력사업 추진과 위기청소년 지원 등을 위해 양 기관은 업무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강덕 이사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힘쓰겠다며, 지역사회 고위험군 청소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에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의료분쟁 조정중재원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한동대학교와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해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장순웅 한동대학교 총장과 신은주 원장, 윤정석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동을 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 한동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이스라엘 대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를 공유하고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본 행사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공간 좌석 특강으로 김영길 그레이스 스쿨과 올레이션 서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다.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영화 어바웃 타임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바쁘고 정신없는 학기를 살아내면서 어쩌면 빨리 종강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힘든 학기에도 돌아보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들이 바쁜 한동살이의 버팀목이 되어주진 않았나요?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속에 있는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을 발견하며 이번 학기도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한동아카이브 아나운서 장윤석이었습니다.